의식을 잃고 석 달째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비 2억 원 가까이 쌓였는데 서류엔 5년째 출국자로 돼 있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배영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50대 남성 이모 씨가 놀이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월 1일. 3층 같은 다리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늘 중을 본 거야. 그래서 무서웠는데 신고를 했죠. 신고해서 살았고. 대형 병원에 이송된 이 씨는 의식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. 쌓인 병원비만 2억 원 가까이 됩니다.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청구를 한 병원. 회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씨가 해외로 나간 출국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. 현행법상 석 달 이상 출국자는 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.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발급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. 한국 국적으로 2019년 4월 미국 출국 이후 입국 기록이 없습니다. 이전 두 차례 미국 출국된 입국 기록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. 입국 기록이 왜 없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. 법무부는 출입 기록은 개인 정보여서 본인이나 가족 요청 없이는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도 전산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유일한 방법인 가족들마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. 병원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. 입국 확인이 안 될 경우 처음이라 곤란한 상황입니다. 이 씨가 의식을 되찾거나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까지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.